오늘 최재원 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증시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전일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 초반에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이제 미국이 전일 뭐 차이나 모바일이 뭐 미국 진출이 이제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하는 등뭐 또한 미국과 EU 간의 보복 관세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장 초반 미국 증시 역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 조사 업체 그 팩트셋에 따르면은 이제 S&P 500의 영업이익이 이제 지난주 대비 그 감소폭이 좀 둔화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적 네. 시즌에 대한 조금의 자신감이 다시 붙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영향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가 장 초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그 중국 증시의 경우에는 소비 정책, 소비 촉진에 대한 좀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이제 특별한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좀 하락전환하기도 하는 등 이런 모습들이 좀 국내에서 특별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현재 그 상승폭을 축소하며 좀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우리는 좀 휴일 앞두고도 좀 거래를 뜸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오늘도 보면은 대형주에 대한 매매보다는 개별 종목 요즘에는 뭐라 그럴까요? 로봇들이 많이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지금 이 조그만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코스닥 쪽의 매매는 활발한데 거래소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오히려 좀 매도 쪽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좀 엄살을 많이 부리더라. 그 기업 전망할 때 실적 전망 할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거 보면은 실적은 좀 미국들은 좋더라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믿어도 될까요? 팩트셋에서 요즘 들어서 조사 자료 보면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 작년 연말 이후로 좀 그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많이 하향 조정이 된 여파에 인해서 이제 네. 이번에 뭐 실적 발표들이 예상보다는 좀잘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근데 네. 그거는 뭐 아직 일부 뭐 금융주 업종을 바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좀 이어지는 기술주 네. 등 이제 다른 섹터들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최연건이 항상 보면은 굉장히 신중하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렇게 딱 보자는 좀더 데이터들을 조사를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그게 맞네요. 그런데 경제 지표가 사실 유럽까지 특히 독일까지도 괜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표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전일 좀 발표가 되었던 이제 경제 지표들 살펴보면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4월 독일의 이제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발표된 수치는 44.5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45를 하회하였고요. 또한 이제 4월 유럽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역시 뭐 47.8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와는 부합했지만 모두 이제 50을 하회하면서 좀 경기 위축권에 이제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미국에서는 3월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6% 급등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9%보다 크게 높게 발표가 되며 소비 개선세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4월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활동 지수 역시 전월 13.7 그리고 예상치 10.2보다 좀더 둔화된 8.5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반면 이제 애틀랜타 연은에서 좀 발표를 하고 있는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은 네. 2.8%로 상향 조정된 점은 다소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요인이었는데요. 네. 이처럼 좀 유럽과 미국에서 좀 혼재된 이제 결과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뭐 1분기보다는 좀 2분기에 들어서서 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더 데이터를 살펴보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알겠네요. 팩트셋을 이렇게 흐름을 보면 혹시 1분기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이게 유럽 쪽이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 여기가 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한 단계 더좀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쪽의 지표 부진은 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괜찮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현재 발표된 거는 나쁘지 네.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하는 쪽에서 일단 경제 성장 내렸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전망치를요. 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전일 이제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4월 기준금리 4월 발표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현행 1.75%로 동결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또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종전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건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좀 대내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물가 상승률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 그리고 또한 가계부채 부담이 좀 아직 남아있다는 점 등이 금리를 동결한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금통위의 이제 통화정책 방향이 이전에 했던 2월 회의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좀 비둘기적인 태도가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금통위도 비둘기 얘기가 나오네. 그래요. 경제성장률적인 측면에서 좀 하향 조정된 그런 모습인데, 저희가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이런 얘기들이 좀 재정정책을 통한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을 내주기 위한 그런 바램으로 좀 나타나기를, 그런 의사 표현이 아닌가라는 얘기로 좀 우리는 받아들이고, 정부 쪽에서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바깥쪽의 얘기를 들으면 아직까지 혼재된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재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